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아침 이바이 같습니다. 역시 전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아침을 깨워드리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6월달이면, 이제 6월달이 가면 이제 1년의 절반이 가요. 그죠? 1년의 절반이 가요. 근데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누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30대는 인생의 속도가 30km로 간다. 그리고 40대는 40km로 간다. 그리고 50대는 50km로 간다. 60대가 되면 60km로 간다.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죠? 얼버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나머지 연말까지 뭐 또 6개월 가겠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오신 분들한테 했어요. 그 전주도 그랬고.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는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주식에서 3년, 2년, 3년, 4년, 5년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 식당계면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들은 과연 2년, 3년, 4년 됐는데 주식에서 뭐를 배웠을까요? 3년, 4년 됐는데 저 2년 됐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글쎄요.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2년, 3년, 4년, 5년. 왜 주식은, 왜 주식을 한 지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했는데 아는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됐죠. 아, 뭐 물론 그래요.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가 몇 년,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다들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솔직히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의 탓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 방송이라는 게 경제방송이라는 게 사실상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면 예, 흔히 말하죠. 예, 약장사, 예, 약 파는 방송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점점 거기에 어느 순간 그 약에 젖어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틀려진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앞으로 시장 이제 또 어떻게 하는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해야지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판단으로 가는 시장이 돼야지 그냥 뭐 약에 취해가지고 가는 시장 그냥 뭐 약장사가 파는 약에 취해서 가는 시장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침 설교가 길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전화 지금 저희 생방송 중에만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들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당첨됐나? 예, 온누리 상품권 예 전화하신 분 중에 두 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올려주세요. 아, 문자는 3944님이 되셨네요. 그리고 전화는요, 두 분 되셨는데요. 2663님, 그리고 9356님. 두 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또 저하고 전화 되신 분 중에 두 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한 분. 아, 저희가 이렇게 상품 뽑아서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전화 들고요.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생방송 시간 중에는 여러분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요즘이 여러분들의 더욱 포트와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더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부터 들고 주시기 바라요. 좋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반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성함이?
아, 성만 밝혀주시면 돼요. 장. 아, 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1년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아, 그래요, 장 선생님? 그렇군요. 예,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아, 그래요? 왜 5, 6월달에 무슨 장미세요?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장 선생님, 연세가 5, 60대. 예, 60대입니다. 그죠? 예. 예. 주식 경력은 한 몇 년 되셨을까? 5년? 6년? 7년? 10년? 한 10년까지 됐는데. 아, 그러시구나. 저는 주식을 전업이 아니고. 아! 예, 부업입니다. 부업이고. 부업? 작년에도 송원산업 가지고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 기억난다! 예, 그 110%. 아, 송원산업 하니까 기억난다, 예. 예. 110%를 수익 내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제가 작년에 그래 맞아. 송원산업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송원산업 하신 분이 선생님밖에 없었거든. 예, 내가 그 작년에 1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아 22,3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작년에 송원산업 이거 이 회사 지켜볼만한 회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드리지 않았던가? 그죠? 예, 그렇죠. 예. 이 회사 지켜볼 만한 이 기술력이 바스포하고 막 그거 아 기억난다. 그래요. 예. 장 선생님 어떤 주식 이번에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맹송원산업. 매수가 얼마야? 15,000원에. 15,000원에 비중은? 네, 그 25%. 25%? 예. 예.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얼마요? 예, 6만 8,000원. 비중은요? 25%. 25%요? 예. 예. 또 쿠쿠전자. 아, 쿠쿠전자, 예. 14만원에. 네. 30%. 30%요? 네. 알겠습니다. 하, 예. 뭐, 송원산업이 또, 진짜, 아주 그냥 송원산업 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뽕을 뽑으시는구나. 그죠? 근데, 예. 이 송원산업이, 그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좋고. 예, 계속 그, 한 며칠 사이에 보니까 기관에서 물량을 내놓더라고요. 물량. 근데, 어차피 투자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죠? 예. 매매 스타일은 아니시죠? 예. 그래요. 제가 작년에 송원산업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송원산업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저는 송원산업에 주봉을 켜놨어요. 이게 주봉인데 주봉을 켜놨는데 어떻게 보면 송원산업은 지금 뭐 송원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송원산업은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 있죠. 제품이 뭐예요? 산화 방지제죠? 예. 예, 산화 방지제. 이 회사 산화 방지제하고 뭐 안정제들 이런 것들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첨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아, 이게 뭐야? 뭐 산화 방지제. 아, 산화 방지제는 산화되는 걸 막겠다는 거네. 그래. 그리고 뭐 그럼 안정제는 뭐야? 예. 안정제는 여러 가지 안정제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첨가제예요. 이렇게 그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제품들,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첨가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쉬워요. 그냥 뭐 어렵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산화방지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 식품이야, 화학이야, 반도체야? 그럼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가 맞추시겠어요? 화학에 말 그대로 포인트가 맞춰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장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 바스프하고 막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스프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남대문 서울역 있는데 보면 이렇게 5개강고판에 크게 바스프라고 써져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바스프라는 데가 되게 생뚱맞게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광고판도 있어요. 예, 서울역 거기 이렇게 남대문 시장 있는데 보면은 크게 큰 건물 위에 이렇게 5개강고판 옥상이 크게 있는데 거기 BASF 예, 이렇게 해서 바스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바스프가 뭐야? 제약이야 뭐야? 근데 바로 그게 이 바스프라는 화학 세계 최고의 화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송원산업이라는 데가 이 산화방지제 이런 쪽하고는, 이런 쪽은요, 그 마스프라는 회사하고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세계 1위와 2위가 고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다 해먹어요. 둘이 다 해먹어.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지금 좀 전에 우리 장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지만 투자하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 같아요. 라고 투자라 쪽으로 물어봤던 이유가 투자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차트 모양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 작년에 제가 봤던 모습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면 얘는 주가가 어떤 상황이 되든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차트 때문에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투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올린 이유가 그거예요. 주봉상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 쉬워요. 고점에서 작년 쭉 상담하시고 나서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 그러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고점에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나서 그다음 그 오른 구간에서 조정이야. 그러면 답은 하나지 않겠어요?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조정이라는 건 결국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은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 멈춰 있는 구간을 우린 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정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조정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아니요. 진짜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했던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은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 멈춰 있는 구간을 우리는 조종이라 일컫는다 이래요. 그러면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얘는 조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갈 수 있을지 아래로 갈 수 있을지 자기 생각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투자예요. 여러분들 진짜 투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대신 위로나 아래로 간다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결정할 때 차트 모양에 따라서 결정을 하진 말자는 거예요, 제가. 차트 모양이 좀 올라가는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 모양이 좀 올라가는 것 같네?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럼 나는 얘를 무조건 위로 볼 거야. 그러진 말자는 거야. 왜? 그럼 맞고 떨어지면, 이제 난 다시 아래로 봐야지? 이러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송원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작년과 틀려졌냐라고 했을 때는 작년보다 얘는 얘 요번에 실적이 1사분기에 맞아요. 좀 안 좋았어요. 얘는 근데 1사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아졌나 한번 볼까요? 1사분기 실적이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송원산업. 나왔네요. 송원산업 1사분기 실적이 130억이에요. 여기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나왔어요. 전년 보니까 전년이 얼마예요? 200, 한 70 되나요? 2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 1분기 실적이 나빴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잘 보세요. 1, 4분기 매출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지. 이게 안 나오네. 1, 4분기 매출은요, 거의 지금 비슷해요. 전년보다 약간 줄었어요. 같은 1, 4분기가.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거의 한, 지금 한 5, 60% 준 것 같아요, 영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OP 마진이라는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래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근데 잘 보세요. 1, 4분기 실적이 50% 이상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도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1, 4분기에 이 회사가 빠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나요? 주봉상. 어때요? 우리 장 선생님, 1,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1, 4분기에 송원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오르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오르고 있죠? 왜 오를까요? 제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악재가 악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바닥이요. 호재가 호재로 안 통하면 거기가 천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실적 자체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빠져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1사분기보다 절반이나 거의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그런데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고 있어요. 이 소리는 제가 아까 그랬죠. 조종이라 함은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 멈춰져 있는 구간을 우린 조종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1사분기 실적이 작년 1사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얘는 안 빠지고 오히려 1사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조종이라 함은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해서 멈춰져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종합해 본다면 얘는 현재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긴 그림에서 본다면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 오히려 빠져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빠져야 될 때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식이라는 거 자꾸 여러분들 차트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차트 가지고 보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방송에서 약 파는 사람들 보세요. 다 차트 가지고 약 팔고 있지. 항상 약이라는 건 그 차트라는 건 후행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속된 말로 무슨 뭐 전문가 방송 이런 데서 약 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협복되지 말고 제가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위로나 아래로 빠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때려서 얘가 강펀치를 맞고 쓰러져야 정상인데 강펀치를 맞고도 얘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웃으면서 다가와. 그럼 얘는 맷집이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아주 쉽잖아. 맷집 좋은 애잖아. 아, 맷집 좋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싸움의 기본은 맷집이라며요. 그러니까 맷집 좋은 애는 싸움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위로나 아래로 어디로 봐야겠냐?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일단 얘는 조종 이후에 나중에 위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위로 가는 걸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쿠쿠전자 30% 14만 원인데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 쿠쿠전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14만 원 30%인데 아마 싸셔서 사신 것 같아요. 예,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근데 쿠쿠전자는 결론적으로 싸다고 사서 계속 가져갈 주식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비중을 30%나 가져갈 주식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쿠쿠전자 올랐던 이유가 솔직히 왜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야. 중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와서 우리나라 쿠쿠전자 사고 우리나라 중국에서 너무 우리나라 쿠쿠전자 좋아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공산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꼭 그만형 하나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계속 하나하나씩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풀어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2년, 3년 전에 중국 애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이면 그냥 다 좋구나, 뭐 이거면 다 좋구나 쓰는 그런 시대를 자꾸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생각이야. 중국은 발전 안 하나요? 중국 사람들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거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야, 경제. 기회비용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 그런 사람한테 콜라 한 병의 비용을 걔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게 기회비용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목이 너무 말라 미치겠어. 그럼 그 사람이 콜라 한 병 만 원이라도 내고 먹겠지. 너무 미칠 것 같으면. 그런데 목이 좀 덜 말라. 그럼 그 사람한테 옛날에 이 사람이 만 원에 샀다고 만 원에 팔면 사지겠어요? 안 사지겠죠. 당연히 기회비용 감소의 법칙이라고 우린 그걸 경제학에서 어렵게 말합니다. 바로 근데 그 기회비용의 감소의 법칙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중국 애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쿠쿠밥통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와, 띵호아 너무 좋아 막 미친 듯이 이제 그런 감동은 없어요, 중국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2, 3년, 3, 4년 전에 그런 중국 관련주들을 봤기 때문에 똑같이 학습효과로 와, 중국 애들 이제 우리나라 그만형 한한형 풀어주면 중국 애들 우리나라 제품 보면 또 미치겠지. 아니라고, 이제 안 미친다고. 그렇게 기회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야.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된다 그래. 점점 내려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마지막 기회비용이 0.1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능력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 다들 중국이 풀리면 그럼 과거같이 똑같이 중국주들 막 갈까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지금 방송에서 어떤 분들 막 하시는 거 보면 아 이제 중국하면 중국 옛날같이 중국주들 막 무조건 오릅니다. 무차별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기회비용 감소의 법칙이 꼭 작용한다고 경제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수익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법칙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68,000원 25%인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싸게 샀다라는 게 가장 매력이기 하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 25% 정도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죠. 이거는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제재니 이제 한미 약품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또 임원들 예 그거 벌금 맞고 다 했던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면 한미 약품은 여기가 이제 바닥을 나름대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약품은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정도 가격은 한미 약품이 거품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아직 조금 더 갖고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장성님 하여튼 뭐 1년에 한 번씩 전화 주신다니까 그 내년에 또 5월 6월 달에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감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도 그랬지만 하여튼 뭐 투자나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거 원하는 분들은 차트 보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안 봐도 뭐 다른 방송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딴 데도 뭐 아마 차트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방법들을 점점 익히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 제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익혀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많이 주셔야죠. 그죠?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야. 저 혼자 이거 얘기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그리고 아까도 아까랜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 숫자를 좀 줄여서요. 이제 강의가 좀 띄엄띄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되게 오랜만에 가요. 거의 여기도 한 8-9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포항을 갑니다. 예, 포항. 포항 남구에 있는 포스코 국제 대회의관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뵈니까요. 그쪽 경상북도 쪽 분들은 예, 여기 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다음 전화 말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목동인데요. 목동? 야, 목동. 예, 예. 목동의 성함이? 성만 밝히세요, 그러면. 양혜진인데요. 아니, 그냥 성만 밝히니까 왜 이름까지 다 얘기해. 예, 양 여사님. 예, 우리 양 여사님 연세가? 60대 초반이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네. 그래요. 요즘 아주 그냥 목동이 또 굉장히 핫하잖아, 뉴스에서. 그죠? 네. 요번에 그 청문회 아주 목동이 자주 나오대요. 목동 아파트. 우리 양 여사님. 우리 양 여사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미원 홀딩스요. 미원 홀딩스 매수가 얼마요? 12만 천 원이요. 비중은요? 한 10%예요. 예. 또 있나요? LG 화학 있는데요. LG 화학 매수가 얼마요? 30만 6천 원이요. 30만 6천 원에 비중은? 네, 한 20%요. 네. 그
그 두 가지. 네. 미원 홀딩스. 10년 되셨다고요? 네. 참 재밌으신다, 주식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요? LG화학이, LG화학 20% 30만 6천 원 맞죠, 가격? 네네. 비중도 그렇고. 네. 미원 홀딩스 12만 1천 원 10%.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주식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지금 감이 솔직히 네. 말해서 아, 네. 애매한데 안 잡혀요. 제가 하나만 해줄게. 혹시 미원 홀딩스하고 LG화학하고 각각 어떤 마인드에서 혹시라도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 그 저기 이거는 다시 저 LG학원 저기 텔레비에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한 거예요. 미원홀딩스는? 그거는 단타 거기에서 상한가 한번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아, 그냥 혼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네. 혹시 미원홀딩스 LG화학 전에 마지막으로 파셨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셨었어요? 혹시 그 전에 매매? 아, 시젠 그런 거 시젠이요. 시젠 그래요. 네. 아, 이제 감이 좀 잡힙니다. 시젠 같은 아. 경우에 혹시 죄송한데 얼마에 사셨다? 얼마에 파셨어요? 그거요? 저번에 한참 내렸을 때 사가지고서요. 이번에 올랐을 때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일주일 정도 확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매매 네. 스타일이나 투자 스타일에 대한 감이 전혀 제가 안 잡혔어요. 왜냐하면 비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를 안 하는 거 보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네. 미원홀딩스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미원홀딩스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주식을 되게 잘하는 분들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우리 양 여사님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원홀딩스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라고 해서 이래가지고 네. 야 그래 그럼 10% 정도만 한번 재미로 들어가서 네. 한번 네. 이런 그렇게 거 했어요. 툭 쳐보고 나올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툭 쳐보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 가격에 네. 이 모습까지 들고 있진 않아요. 예, 네. 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분은 그러니까 잘하는 분은 솔직히 지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툭 네. 먹으러 들어갔다가 가져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미원홀딩스 뭐가 그렇게 이뻤어요? 아니 이쁜 게 아니라요. 단타를 그냥 한번 저게 해보고 나오려고 그랬던 게 이렇게 물렸어요. 그래요. 그럼 뭐 미원홀딩스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셨구나. 예. 단타를 아.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저기를 위해서 네. 우리 양 여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 달리는 말이 더 달리고 실은 매매를 하실 거면 어차피 고 리스크를 떠안아야지 고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세상은 네.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평해요. 리스크가 적으면 수익도 적게 노리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게 노리거나 아니면 수익이 크려면 리스크도 크고 이거는 공평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기로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먹겠다라고 하면 실은 이거는 회사나 들어가는 타이밍으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0점짜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 달리는 말 이거 10% 정도 들어가서 달리는 말 한번 타가지고 한번 쭉 한번 그냥 먹고 이거 어차피 회사 보고 사는 거 아니니까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2만 1000원에 10% 들어간 거 저는 뭐라고 이용 안 해요. 왜? 그거에는 맞아요, 또. 네, 그냥 단타로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런 종목은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대꼬복을 치다가 잘못되고 완전히 다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예. 하다가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아 이거 뭐 매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죄송한데 저는 이런 네.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워낙 싫어해서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양 여사님이 원하는 답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 막 이게 이렇게 돼서 어디서 뭐가 맺건 그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고 그 다음 뭐가 하면 뭐 확 낮아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게 없어요. 만약에 매매로 짧게 들어가셔서 노리셨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지금이라도 매도할 건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안 모르는 거 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충고를 할 만큼 이거를 아니면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 만큼 이거에 대해서 좀 알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잘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저보다 나중에 다른 방송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막 이런 급등주나 막 이런 거 소개하시거나 막 이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면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못 드리겠어요. 예, 네. 예, 솔직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이런 거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지. 요즘 청문회에서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그죠?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만 6,020%인데 아마 요거는 요번에 그 대형주의 어떤 개념으로들 하셨는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것도 주봉인데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뭐 길게 보실 거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는 리스크가 적은 대신 솔직히 수익도 적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지금 대형주 장세인 것 같으니까 대형주 사놓고 막 나중에 크게 먹어야지.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그때 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실은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6월 20일에 뭐 저번 주에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6월 20일에 중국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오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더 봐야겠지만 중국 이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중국이 이머징 지수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대상 종목 수를 반으로까지 줄였어요. 들어오려고 아예 이거는 마음 먹은 거예요. 중국이 칼을 뽑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머징에서 그렇게 되고 난다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시장이 되게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연초보다 가장 많이 는 랭킹 1, 2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작년에는 막 중국 그 유럽 시장 엄청나게 좋았죠 미국 시장 엄청나게 막 그거 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제는 시총이 연초보다 별로 안 늘어나 있어요 몇 프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연초보다 시총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총이 우리나라가 24%인가가 늘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미국은 7%인가밖에 안 늘었어요. 미국 작년에 연말에 어마어마하고 작년에 막 갔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제 그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부분 잘 생각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단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단계 올 상반기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전 세계 1, 2위 국가 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요. 이제 우리도 단계 뭐 그동안 많이 못 간 게 있다. 많이 못 간 건 앞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차근차근히 다시 하겠지. 단기에 그걸 한 번에 다 뽑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런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될까요? 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무조건 대형주 장세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글쎄요. 중국이 MSCI 이머징에 들어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올 때, 과연 올 상반기 전 세계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도 우리나라가 보일까요? 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쎄요. 지금 여기서 무리한 가격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뭘 크게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 단계 그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길게 보게 하고 뭐 어차피 대형주는 차근차근 조금씩 먹는 그런 마인드로 길게 봤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물타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물타기 근데 뭐 20%인데 물타기를 왜 또 하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양 여사님을 전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만약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네. 지금 뭐 그 전에 뭐 시쟁이나 이런 거를 공격한 걸 보면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네. 이거는 단타를 뭐... 하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단타라면 네. 죄송한데 LG화학은 단타로 살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더군다나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단타다 그러시면 LG화학을 산 거는 정말 빵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 예, 미온홀딩스를 산 거는 점수를 더 높이 드려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 씨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미는 철이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저는 참고서예요. 저는 뭐 정답지도 아니고 이 반장 예 얼마든지 틀리고요. 맞아요. 저 무식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제가 뭐 이용해 먹은 적도 없었고 그거는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맞든 틀리건 간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좀 심하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과거로 한번 기억을 돌려보죠. 여러분들 2년 전에 그래요. 2년 전, 3년 전, 2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막 개별주들 막 미친 듯이 오르고 막 제약주들 막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중국 13억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제약주를 곧 다 사 먹을 것 같이 얘기하면서 막 제약주들 단계 급등했을 때 계속 다들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 했어요. 뭐 중국의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주들의 실적은 어마어마할 거다. 계속 더 갈 거다. 지금 이 가격도 싸다. 다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욕 먹더라도 저는 제 생각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나라 제약주들 이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거품 끼어서 단계 오를 만큼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제약주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품입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따졌을 때 올라갈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무조건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판단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계속 미친 듯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누구 후회할 누구 원망할 거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모두들 더 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더 됩니다. 더 됩니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은 혼자 할 때는 혼자 못 하시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약주 그렇게 더 확확 갔나요? 게임주 옛날에 갈 때 게임주 우리나라 게임주들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주들 지금 아직 못 따라오기 때문에 뭐 합니다. 그럼 게임주 날아갈 때 계속 게임주 더 갈 겁니다. 더 갔나요? 단계 쭉 오르고 나서 더 갔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더 과거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펀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조선주 옛날에 2000년 2018년 9년 그때 우리나라 조선주 더 쭉쭉 날아가고 앞으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이제부터 합니다. 그리고 막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방송에서 다들 앞으로 더 조선주 날아갈 겁니다. 차화정 더 날아갈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더 날아갔나요? 그리고 좀 이따가 확 빠지지 않았나요? 태양광 기억하시잖아요. 앞으로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때문에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OCI 미친 짓 날라가면서 야 이것도 싸다는 레포트들 사방에서 그 당시 막 터졌잖아요. 그리고 더 계속 쭉쭉쭉 날라갔나요? 저는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엄청나게 갑니다. 다들 방송에서 칭송하고 쭉쭉쭉 더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동안. 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끓여,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분들, 그런 거 자기가 체험들 했잖아요. 근데 또 그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아무 감각이 없으시게 또 거기에 지금 젖어들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물론, 그래, 쭉쭉 1, 2년 대형주 계속 이런 대로 거품 낀 거 상관없이 계속 간다. 그럼 저 제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제 경험에 비추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년 동안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대형주 시장 얘기합니다.
다 대형주. 근데 우리나라 대형주 시장 맞아요.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어요.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이머징까지 다 해서 시총 제일 많이 늘어난 1, 2위 국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단계는 거품이 낀 나라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코스피 대형주들 계속 거품 무시하고 계속 더 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한 번쯤은 한번 쉬어가는 셈 치고 한 번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아이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후회 없이 나는 내 전 계좌를 다 대형주에 찔러 넣겠어. 그러면 후회하실 거 없잖아요. 왜?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그게 뭐 빠지든 뭐하든 반토막이 나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한 거니까 누구 원망할 거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저는 누구 원망하지 말자는 거야. 아, 방송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최소한 비겁하게.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했으면 반토막이 나든 깡통이 나든 그건 자기 결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든 깨지든. 지금 이제 그런 시점에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어디 사 누구세요? 아, 예, 강주에 사는 이경우입니다. 아, 경우님. 예, 반갑습니다. 예. 경우님 연세가? 연세 80입니다.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정정하세요. 진짜 인생 100세 맞아요, 이제. 우리 경우님 보니까. 아, 우리 경우님 80세인데 목소리가 뭐. 예. 그래요. 우리 경우님, 주식하신 지는 몇 년? 주식한 지는 좀 됩니다만은 부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겠죠. 네, 네. 전문가면 제가 얼굴, 네. 아니 그리고 뭐 되게 성공한 투자자면 제가 이름을 들어봤겠죠. 조남은 네. 뭐 들어본 거 없으면. 네. 그래요. 우리 경훈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모나리자 6,100원에 50%. 잠깐만요. 모나리자 6,100원에 몇 프로요? 50%. 예. 그다음에 저 SK증권을요. 네. 1,300원에 갖고 있다가 엊그저께 그 M&A 문설이 있어가지고 예. 상한가 쳤을 때 매도 처분을 했거든요. 와. 80세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니 이런 게 이렇게 젊어세요? 그 다 매도하셨어요? 예, 다 전량했습니다. 이야.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게 주기적으로 꼭 이런 루머가 그렇게 왕왕 나오대요. 와, 훌륭하세요, 형우님. 예. 와,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 올라가는 거에 너무 상한가 되면 솔직히 또 그렇잖아요. 야, 이거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예. 오히려 더 사고 막 이러고 나중에 빠지면 후회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래. 얘는 과거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 루머나 돌고 뽑았을 때 그때 팔고 나와야 돼. 이거를 알고 있다가 쓰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야, 훌륭해요. 그래서 좀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예. 그래서 지금 다시 SK증권을 네. 한번 매수를 하려는데 매수 타임 가게가 아, 근데 왜 다시 왜 하시려고 그래요? 아, 이제 또 내년 요쯤 되면 또 그런 설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사세요. 뭐 지금 사세요. 그래서 매수 타임하고 아, 매수 타임은 몰라요.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내년에 항상 그러시면 내년쯤에 사세요. 그리고 그 가격 정도는 얼마 정도나 되면 사건가? 글쎄요. 저는 뭐 증권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또 증권주 혹시라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 다음 뭐 앞으로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뭐 언제 아니면 뭐 한두 달 안에 뭐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때 한번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마음 바뀌는 건 없는데 일단은 모나리자가 예. 그래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이거 뭐에 꽂히셔서 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주시를 해보니까 네. 좀 그 가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템포가 막 좀 호미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단타 위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단타?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익은 됐는데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 전화를 해줬습니다. 솔직히 이 회사 단타를 노리시고 들어가셨다면은 아까
좀 전에 전화하셨던 분하고 비슷하게 뭐 단타라면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솔직히 저는 모나리자라는 회사가 단타에는 맞는 회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SK증권이나 근데 모나리자나 이런 주식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아, 이렇게 하다가 재수 좋으면 한번 그 뭐가 더, 예, 이야기가 나 이슈가 나오면 한번 픽 올라가는 거. 예. 근데 50% 비중. 예. 근데 경우님. 예. 경우님 혹시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 아세요? 잘 모릅니다. 러시안 룰렛이라는 그 게임 모르세요? 예. 러시안 룰렛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그 권총 있죠, 권총. 권총 가지고 이렇게 그 리벌버라 그러네. 이렇게 돌아가는 권총. 빵빵빵 하면 한 발씩 돌아가는. 거기에 이제 한 발만 넣고 샥 돌린 다음에 서로 한 발씩 빵빵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발이 리버 거기 여섯 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탄이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실탄이 안 걸리면 사는 거야. 근데 그 살았을 때 희열 진짜 막 되게 짜릿하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 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목숨을 건 게임이에요. 왜냐 이거는 지면은 아우 야 졌어 그래 아이 그냥 뭐 질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 게임은 지면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러시안 룰렛이란 게임이? 예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면은 끝나버리는 게임이야.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라고 하기도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종목들을 어떤 이슈를 노려서 한 번씩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 번씩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목은 반대에도 돼 있어요. 제가 세상은 똑같다 그랬죠. 예. 세상은 똑같다 그랬죠. 반대로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는 빠질 때 반대로 확 하고 또 어떤 악재가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예.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어떤 악재가 어마어마한 게 터져 반대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 회사가 하한가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대응 못 하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50%씩 해서 야, 나 먹었어. 이게 바로 뭐냐? 러시안 룰렛하고 똑같다는 거야. 여섯 발 들어간 리벌버에 한 발 실탄 넣고 쫙 돌렸는데 빵! 살았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합니까? 이런 게임을. 즐겨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을 사면서 50%씩 막 이런 식으로 질러버리고 하신다는 건 러시안 룰렛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우님 연세도 80세시잖아. 예.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은 아직 한참 많이 남으신 연세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연세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는 거는 지금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슨 전자오락같이 쉽게 말하면 게임 그런 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연세하고도 너무 안 맞고 이거는 지금 다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호님.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이슈하면 오른 건데 요번에 더군다나 이슈 요번에 올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한번 이슈 터져서 오른 거잖아요. 경영권 매각. 그것 때문에 지금 경영권 매각 뭐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잖아. 그럼 이 회사는 보통 한번 이렇게 이슈되면 1년 이상 쉬는 게 비일비재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굳이 왜 지금 이걸 사놓고 기다리실까? 만약에 그러다 악재 하나라도 터지면 빠지는 거 시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 50%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보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런 식 패턴은 연세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래요. 요 두 종목 한 종목이었군요. 예, 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 많은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요번 주는 없습니다. 예, 요번 주 뭐 없냐? 예, 제 강의가,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포스코, 예, 국제관, 예,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을, 예, 여러분들, 예,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후 2시부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1-0203, 무료 문자 03-3366-8288.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태릉에서는 미스채입니다. 아, 미스채? 네. 아, 왜? 왜 자신 있어야지. 항상 자기가 말하고 웃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들키는 거야. 우리 미스채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0 중반입니다. 아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인생 100세인데 60대 초, 60 중반이면 미스채 맞아요. 우리. 아, 그런가요? 그럼요. 우리 미스채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는 한 6, 7년 돼 가는데요. 6, 7년? 예. 네. 근데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예. 우리 미스채는 뭐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하고 통화해요. 주식을 좀 잘해갖고. 네.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주식하면서 누가 돈 잃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다 따고 싶지. 그걸 지금, 그게 말이에요, 밥이에요. 그래요, 우리 미스채께서는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저는 대우증권을. 아, 대우증권? 미래에셋대우? 네네. 바뀌었죠, 예. 예, 바뀌기 전에. 예. 제가 좀 고생했다가 올라서 좀 이제 다 매도하고. 예. 요걸 한 두세 번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9,596원. 그러니까 9,600원 정도 되죠? 9,600원 되네, 비중은? 네, 예. 비중은 한 15%예요. 네. 근데 사실은 어제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어제 9,200 얼마까지 내려왔길래 사고 싶었거든요. 매수를 추가. 근데 통화가 못해서 겁나서. 예. 미래에셋대우가 9,600원 15%. 예.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되게 짧게 드시나 봐요? 아니, 먼저 번에 한 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너무, 예, 고생했는데 9,000원 왔길래 매도를 했어요, 일단요. 예. 근데 이제 대우증권이 어떤 증권회사에서 크다고 해갖고, 네, 그래도 삼성증권 같은 건 뭐 3만 얼마씩 가는데 대우증권은 못 가도 한 15,000원 정도는 안 가나 싶어서 또 올라가면은 제가 매도를 해요. 한 뭐 20%, 한 25% 되면.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조금씩 사갖고 모으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나 싶어서 전화 올렸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미래에셋대우의 주봉이에요. 미래에셋대우의 주봉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제가 이걸 띄워놨어요, 일부러. 보니까 모아가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미래에셋대우는 그죠?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면이 하나가 있고요. 안 좋은 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좋은 점은 뭐냐? 이런 종목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밀린다는 소리는 여기서 더 밀리기가 쉽다는 소리예요? 어렵다는 소리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얘는 이제 여기가 쉽게 말하면 빠지기도 어려워요. 빠지기도. 제가 항상 얘기하면 뼈무게 하지만 이 반장이 제가 키가 이제 그 신체 검사하면은,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이거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제 키로 사람들이 여쭤보더라고. 반장님 어떤 분은 보기보다 작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기보다 크시네요 이러고 하는데 제가, 예, 정확히 신체 검사에서 키 재보면 제가 정확히 178이 나와요. 예. 근데 그러세요?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 뵙잖아요, 가서요. 의정부에서, 의정부 할 때마다 가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저 178 안 돼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날씬했는데. 아, 날씬해요. 지금 얼굴이 1.2배 커, 화면이. 근데 제가 아무리 빠진다 그래도, 제가 뭐 몸무게가 10kg, 20kg까지 빠지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기본 골격에 대한 뼈 무게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빠지기 어려운 무게감은요, 빠지기가 네. 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대우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려운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이 미래에셋 대우가 더 이상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 전 솔직히 지금 증권주 특히 미래에셋 대우 이런 애들이 되게 퀘스천입니다. 뭐냐? 어차피 이런 애들이 뭐 갑자기 어떤 M&A 이슈가 나거나 그럴 것도 아니에요. 왜? 업계에서 확고한 일이고 뭐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속된 말로 수익원이 좋아지거나 뭐 증권 뭐 거래 대금이 늘거나 이래야 돼.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올 상반기에 그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뭐 거래 대금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보통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전 세계 랭킹 1, 2위에 들어갈 만큼 올 상반기에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주가 수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올해 움직인 주가 수준 올해가 이거예요. 이거 안에. 네, 지금 주봉상. 하다못해 2015년도에도 이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에 물론 거래된 그거에 꼭 따르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지금 거기에 1위 하는 증권회사의 주봉을 보면은 거의 글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쭉 이렇게만 보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나라의 증권사 1위 하는 증권사의 주가가 이러면 그 나라의 주가는 거의 뭐 지금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하면 증권사 특히 1위 하는 증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야 정상이야. 근데 안 오르죠. 제가 그래서 2, 3년 전부터 계속 저는 우리나라 증권사 안 좋아합니다 계속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예예.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제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증권사 안 좋아하겠어요? 저 우리나라 증권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면 우리나라 증권사 뜯어보면은 분석해보면 정말 죄송한데 한심해요. 아직 해외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전문성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보험이고 뭐 은행이고 이런 거 지금 그 구조조정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수 다 줄이고 더 대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왜 도대체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정부한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정부 무슨 생각 갖고 하셨는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나라 증권사 아직도 30몇 개 되는 거 아시죠? 30개인가 40개인가 뭐. 그리고 소형 증권사 그렇게 많은 거 아직도 아시죠? 도대체 왜 손을 안 대는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죠. 지금 덩치 큰 애들하고 붙기도 지금 해외에서 아시잖아요. 일본도 지금 증권사 몇 개가 지금 이제 그 해외 증권사들하고 싸우면서 지금 커가고 있는 시장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거기에 지금 얘기 내밀 증권사 하나라도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쪽 그 경제계 잘하는 외국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유명한 알만한 증권사 아세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데 글쎄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참 전 그 얘기 들은 순간 참 창피했어요. 왜냐? 외국에서 하다못해 한국의 증권사 코스피 이런 건 알겠지만 일본의 노무라나 다이와 같이 뭐 홍콩의 무슨 증권 같이 외국인들이 알만한 증권사 하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증권주가 쭉쭉쭉 오릅니까?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게 왜?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점점 커가고 있잖아. 이제 세계적으로 막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증권의 현 주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이 시가총액 뭐 커지고 뭐 하고 하면 증권주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야지 정상인데 보세요.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특히나 미래에셋 대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서 제일 먼저 칼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증권사는 전 아마도 미래에셋 대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는 가져가는 거로는 저는 해요. 근데 얘가 단기에 뭐 중기에 많이 오른다, 저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사실상 제일 국제 수준에 그래도 다가가고 있는 증권사가 미래에셋 대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하면 증권사하면 미래에셋 대우가 그래도 제일 먼저 이름이 알려진 증권사로 계속 남지 않겠냐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증권사를 계속 모아서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미래에셋 대우로. 그렇지만 단기나 어떤 중기에 많은 상승을 원한다. 그럼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네. 근데요. 네네. 그래도 못 가도 예전처럼은 안 가도. 예. 지금 이제 엊그저께도 뭐 외국 브라질인가 어디하고서 이제 최초로 외국하고 이제 그 주식 그것도 매매 그것도 이제 트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많이는 못 가다 15,000원 정도는 가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글쎄요. 예, 예. 그건 뭐 저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됐지. 근데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 가격까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 이상 밑으로 막 확확 내려가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스터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뵈요. 의정부사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아직도 스피드 상담들 다 열려있고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무료 문자 주셔서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 편해서 방송하려고 항상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세상도 바뀌었는데 자기 생각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뭐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더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제가 또 제 생각을 가감없이 또 이야기하죠.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어디? 네, 횡성이요. 횡성! 네. 아, 저 횡성 좋아요. 예, 그러세요. 한우 때문에. 예. 좀 자주 내려오세요. 아, 가지는 못하고 서울에서 사먹어요. 예. 그거 먹기 위해서 가기 좀 멀어서. 그래요. 성함이? 정명옥. 예, 정여사님, 명옥님. 우리 명옥님. 네. 그래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포스코를요. 예. 27만 6천 원에 30%거든요. 아, 27만 6천에 30%? 한 종목 예, 그래서 들으셨구나. 얼마, 아니요. 몇 종목은 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좀 올라가서 그때 매매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서요. 갑자기 내려서? 네, 그래서 다시 더 매수를 해도 될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래서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철강주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하자면 전 철강주가 이번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전 좀 올라왔다 그래서 전 철강주를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요? 이번에 철강주가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철이 많이 쓰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철이 지금 많이 쓰입니까? 뭐 국가 사업 뭐 몇 개 한다 그래서 그거가 철이 그렇게 많이 쓰일까? 우리나라 철 생산이 그 정도로 작아요? 아니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올라왔냐? 이거 제가 주봉을 보였어요. 제가 항상 뼈무게 한다가 뭐냐면 포스코가 이게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내려가서 이 정도 가던 회사가 2015년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실은. 워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이성적인 하락이에요, 포스코에. 이게 비이성적인 하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 포스코 뼈무게는 할 겁니다. 제가 귀에 딱정이 되게 했잖아. 뭐야, 뼈무게하러 결국 올라오잖아. 제가 타이밍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비이성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은 실은 당연한 상승이에요, 지금 나오는 상승은. 작년. 부터 나오는 상승은. 근데 이 상승을 바닥에서 상승이 좀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철이 지금 많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미국 쪽?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쪽에 미국 요번에 트럼프 지금 파리기후 협약에서 빠졌죠. 지금 트럼프는 아시죠? 나온 우리나라만 자기만 잘 먹으면 돼.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에 그 미국 철강이 뭐 그거 한다고 그게 뭐가 좋아요? 중국이 그럼 중국 철강이 지금 뭐 많이 쓰이나요? 그래 중국 철강 가격 구조조정 때문에 잡혔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철이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날 데가 없어요. 더 크게 보면 철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야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얘는 수요가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라오는 이 상승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이 상승은 좋아서 올라오는 상승이 아니라 뼈무게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승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얘 이제 좀 더 올라오면 그 가격 뼈무게 다 하러 올라온 꼴 돼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멈출 수도 있고 좀 있으면 멈출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제가 걱정을 하나 하면 작년에 그 재작년에 너무 심하게 빠진 비이성적인 하락을 작년부터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비이성적인 상승을 커버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올라오는 걸 보고 왜? 올라오니까 여기다 이유를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막 좋은 이유 붙이고 있거든. 이러니까 갑자기 철강주에 대해서 되게 좋게 오해들을 하고 갖고 계시더라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멈출 거예요. 왜? 철강은 항상 기본적으로 수요가 트이지 않으면은 상승을 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물론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줄고 막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철강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뭐 항상 얘기하자면 뭐 디맨드 서플라이 커브 수요 공급 곡선에 뭐 이게 뭐 수요가 틀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적정 가격이 올라간다. 적정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배웠잖아. 아니면 뭐 공급이 줄어가지고 하면은 적정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수요 공급 곡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을 거야 하다못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강이라는 산업의 특징은 공급이 줄어서 올라가는 게 별로인 그냥 좀 올라는 가요. 근데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공급이 줄어서는. 철강이라는 산업의 이게 특성이에요. 철강이라는 산업은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주가가 쭉쭉 땡겨 올라가요. 그래서 철강은 공급 때문에 공급이 줄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좀 빠져서 그래가지고 그 상승폭이 순간 좀 늘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요 한계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철강주는요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안 나냐 그걸 보시면 철강주에 대한 답은 금방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크게 먹을 건지 아니면 반등을 노려서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욕심을 그만 내고 나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근데 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철강 수요가 많아지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써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어떤 회사 저가 철강제 내놨다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중국하고 저가 철강주 맞다이 뜨겠다는 거야. 맞싸움 하겠다. 왜? 중국 철강 가격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제품들에서 아주 우리도 저가 제품 내놓겠다. 워낙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가 제품으로 싸움 이런 거 안 했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하고 쉽게 말해서 좀 심한 표현으로 개싸움까지 하겠다는 거야. 가격으로. 그 저가 철강 생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나라 철강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 그래도 우리나라 철강을 막 갖다 쓰지 않아요. 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철강도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정말 고부가가치 철강은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건 뭐냐? 저가 철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범용. 근데 그건 중국한테 따라먹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그렇게 따라먹었어요. 철강 산업을.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따라먹힌 것뿐이야. 중국도 나중에 글쎄요. 뭐 인도나 어디가 더 하면은 따라먹히겠죠. 그거는 실이야. 그러고 일본은 고급제로 갔어요. 이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스코나 이런 거 작년하고 올라와서 이 상승에 젖어서 이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갈 거다?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죄송한데 우리 명홍익 같은 경우에 죄송한데 저라면 전 이 가격에서 일단은 빠져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는 너무 비중이 많고 여기서 더 실른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뭐 한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되게 오랜만에 예, 포항을 가요. 포항 남구 포스코 국제관 대회실에서요.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그쪽 계신 분들은 예, 오랜만에 와서 재밌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인데요. 예,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죠, 다시. 예, 그래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번에 조정을 지금 뚫어내는 모습은 솔직히 괜찮아요. 조정을 뚫어내는 모습은. 그리고 주봉상도 아직은, 그죠? 예, 아직은 요 조정받고 주봉상 보면 참 이뻐요. 하나케미칼. 주봉 보면 진짜 이쁘더라, 예.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게 계속 더 치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혹시라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손절 폭 좀 잡아야 돼요. 2만 1000원 깨지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60%면 절반 이상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2만 1000원 깨지면 아시겠죠? 다음 종목.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은 9140원. 이분이 단기로 사셨는지 장기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상선, 뭐, 그래요. 뭐, 정부에서도 이제 상선 좀씩 뭐, 살려보겠다.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그러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켜볼 만은 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올라온다. 약간 뭐, 한 만 원이나 뭐, 여기 선이 넘는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많이 먹겠다고 절대 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종목. 예, BYC입니다. BYC인데요. 예, 대표적인 자산주죠. BYC, 이제 요번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BYC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이 워낙 많아요. 잘 아실 거예요. 자산하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30주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BYC 같은 경우에 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짧은 그림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짧은 그림으로 하실 거면 아예 BYC 같은 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긴 그림으로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BIC 같은 경우에 지금 30주 이평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의 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 좋거나 그럴 때는 자산주는 이렇게 혜택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산주는 시장이 좋으면 자산주를 안 거들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종이 나오거나 이럴 때 자산주의 매력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돼요. 시장이 계속 좋다 그러면 BIC는 계속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는 냄새가 나고 좀 그렇다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또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52만 8천 원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리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고생은 하실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정리할 만큼 나쁜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성향인지 자산주가 어떤 성향인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장 방향을 그러면서 자산주는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닉입니다. 제닉. 예, 제닉. 요즘 움찔움찔하면서 하는데 일단 제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제닉은 기술력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고 전 봐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얘는 뭐 이제
좋은 이야기 계속 조금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봤으면 일단 홀딩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동국실험입니다. 동국실험이 대표적인 바로 이런 회사예요. 한번 흐름 탔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600원이네. 이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작년 11월하고 연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거의 죄송한데 회사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 얘는 볼 거 없는 회사예요. 이렇게 이런 회사 한번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밀리죠. 그럼 이런 회사는 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2,600원 이거 반등 노리고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아마 수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라면 그냥 저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나올 거예요. 왜 사신지 알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 이렇게 하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월에 일했는데 지금 들어가시고 아닙니다. 다음 종목. 예, 두산바켓입니다. 241569. 두산바켓은 지금 신규 상장 패턴이죠. 예. 잘 보시면 신규 상장 패턴이 어때요? 신규 상장에서 지금 예, 사실상 좋은 패턴도 아니고 안 좋은 패턴이라고 하기 애매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안 좋은 패턴은 확실히 아니고 지금 사실상 지금 두산바켓은 아직도 패턴을 잡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 뭐 좋은 패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안 좋은 패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바켓은 뭐 얼마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34,000원 보이시나요, 여기? 34,000원이 깨면 얘는 이제 깨고 완전히 내려가면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해서 얘는 4만원 올라갈 때까지는, 만약에 4만원을 완전히 뚫을 때까지는 얘는 실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사놓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는 볼게요. 대신, 손절 라인은 34,000원을 완전히 깨면은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매도 해야 됩니다. 다음 종목. 야, 삼부터원입니다. 관리 종목이죠. 예, 지금, 바닥에서 움찔움찔 하는데, 글쎄요, 삼부터원. 회사가 갑자기 좋아질 거는 특별히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삼부터원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 회사의 지금 내용들의 변화는 모르겠어요. 근데 50% 글쎄요, 2만원. 글쎄 뭐 이거 뭐 제가 모르는 뭐 공부를 하시고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근데 저라면 일단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중을 확 줄일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는 비중을 한 이거는 한 절반 정도 이 가격 근처에서라도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부통원이 제가 알기로 뭐 특별히 이쁘게 될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거를 워낙 목적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7,450원인데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는 손실 볼 것 같진 않죠. 예, 맞아요. 손실은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수익은 날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큰 수익을 나거나 그럴 만큼의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 이런 쪽 관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딴 종목을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딴 종목을. 그래서 7,450원이면 저는 그냥 뭐 8,000원 선이나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털고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예, 기아차입니다. 예, 기아차인데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는 올 거예요. 4만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기아차는 수익 내거나 이런 걸로 사셨다 그러면 기아차는 빵점입니다. 예, 뭐 큰 수익 내거나 뭐 5%, 10%, 20%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뭐 시간도 어떻게 걸릴지 모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매로 사셔거나 뭐 기아차를 투자로 뭐 1, 2년 보면서 크게 먹겠다 이런 분이라면 전 기아차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데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가격에 25% 사셨는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투자로 사신다면 이거 이 가격에 안 사셨을 거고 그리고 저물량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나서 다시 재점검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전화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뭐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거 뭐 전 얼마든지 틀립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참고하셔서 결정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지는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충일날 꼭 태극기 다십시오. 감사합니다.